에어조던 1이 처음 발매한 85, 86년 메탈릭 제품을 제외하고서 로우 한 개 포함해서 총 10가지의 에어조던 1이 발매를 하거든요. 하지만 당시 마이클 조던이 NBA 정규 시즌에서 신은 신발은 딱 두 가지 뿐입니다. 제가 평소 리뷰하던 곳에서 촬영을 하면은 붉은색 계열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만큼은 제대로 된 컬러를 구독자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밖에서 촬영을 해서 잡음이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은 구독자분들이 좀 감안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더워서 짧게 끝낼 생각입니다. 조던 1 로우 오지 블랙토. 컬러의 가치를 모른다면요, 뭐 레드 컬러가 무광이라는 것 말고는 디테일이나 소재는 특별할 것 없는 생놀이 조던처럼 보이겠지만은 이 제품은 컬러가 곧 미덕인 제품이라서 오랜 나이키 매니아 분들이라면 뭐 커뮤니티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아도 고민 없이 구매하셨을 것 같은데 나이키 매니아들이 이 제품을 왜 그토록 기다렸는지 블랙토가 마니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부분만 간략하게 다시 짚어보고 오늘은 이제 블랙토하고 잘 어울리는 신발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뱅강구의 임팩트가 워낙 강렬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마이클 조던이 데뷔 시즌엔 조던 1 하이를 안 신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전 리뷰 때도 얘기를 했지만 시카고와 블랙토 두 가지는 마이클 조던이 84, 85 NBA 정규 시즌에 신고 경기를 합니다. 그 중에 블랙토 같은 경우는 광고에 사용된 신발이나 마이클 조던이 실제로 경기 중 신었던 신발 모두 일반 발매했던 조던 1 하이 블랙토처럼 흰색의 텅이 아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검정색의 텅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발매하는 블랙토 로우 오지는 블랙토의 생놀이 버전이 아니고 마이클 조던이 경기에서 직접 신었던 블랙텅, 블랙토의 로우 버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나이키 신발의 아디다스 양말 그리고 조던 로우는 오지라는 이름으로 두 가지 디자인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점프맨 로고가 있는 제품까지 포함을 하면은 조던 로우는 총 세 가지로 보면 되는데 이전 리뷰 때도 얘기를 했지만 미드도 처음 나올 때 미드가 아니었고요. 조던 하이랑 같은 이름으로 나오던 게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서야 미드라는 이름으로 정식적으로 발매를 한 거라서 조던 로우 오지도 같은 전철을 밟는다면은 오지 두 가지 모델 중 하나는 이름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지 마세요. 저는 촬영 때문에 이렇게 신고 있는데 뒤에 줄은 금방 잡힙니다. 이렇게 신으면 신발에 들어있는 기본끈인 붉은끈인데 끈구멍 하나 남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발볼 넓은 분들이나 끈을 조금 느슨하게 묶는 분들은 끈구멍 모두 끼우면 리본이 작게 생겨서 안 예쁘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끈구멍을 하나 또는 두 개 남기고 마무리하면은 리본이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져서 예쁘게 신을 수 있습니다. 이건 신발에 들어있는 여분의 블랙끈으로 묶은 건데 보통 텅색상과 같은 색상의 신발끈을 끼우게 되면 신발 중심이 잡힌 느낌이라서 여러 컬러가 포함된 신발이라도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특히 무채색의 텅과 신발끈으로 통일을 하게 되면은 포인트 컬러가 부각되는 효과도 있어서 이 제품 뒷부분에 레드 컬러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색의 신발끈인데 발매 이미지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신발에는 들어있지 않아서 별도로 구매해야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스카처럼 끈을 묶었는데 끈 묶는 방법은 영상 마지막 추천 영상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끈 역시도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데 옐로우 계열의 끈입니다. 조금 튄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미 유니온 제품에서 블랙토에 검증된 컬러라 이번 로우 제품과도 상당히 잘 어울리니까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이제 발볼 없으면 정 사이즈 신어도 무리 없이 잘 맞고요. 발볼 넓은 분들은 반어, 발볼 넓고 발등도 높으면 1업 이상에서 선택하시면 아주 예쁘게 신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리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거니까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